안녕하세요. 배우 송강입니다. GQ 6월호 촬영을 막 마쳤고요. 6월호 정말 재밌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그럼 TMI 인터뷰 시작해볼까요?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이 10m 안에 들어온다면 어떤 타입인가요? 장난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이 10m 안에 들어온다면 갑자기 저는 무뚝뚝해지는 것 같아요. 쑥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난도 못 치고 내색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되게 저는 굳어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표현도 못하고. 필모 맛집 송강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사실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제 필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아무래도 스위트홈? 스위트홈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. 현장에서도 너무 재밌었고요. 또래들끼리 너무 친해서 서로 의기 이렇게 투합을 하면서 같이 이끌어 나갔던 기억도 되게 좋고 매 순간 되게 새로운 연기를 한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8부 엔딩에 재현이 형이 죽는 씬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따로 찍었거든요. 그래서 재현이 형 그 연기를 하는 모니터만 보고 연기를 했는데 그 모니터만 봐도 슬퍼서 집중이 너무 잘 될 만큼 인상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8부 엔딩이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. 송강이 생각하는 나빌레라 최고의 눈물씬은 엔딩 12화에 해외로 떠나는 장면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한 번 더 안아주고 기억해야 되는 씬이 있는데 저절로 눈물이 나고 아직도 되게 슬프네요. 송강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멍 때리기.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. 음악을 들으면서 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쉬는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. 가장 기억에 남는 뿌티 인환의 명장면은 박연아 선생님이 채로기한테 보여주겠다고 발레를 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이 되게 뿌띠 인환스러워서 되게 귀엽게 본 것 같아요. 귀여우신 것 같아요. 저도 모르게 귀여우셔서 웃음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. 송강이 여름 휴가로 떠나고 싶은 곳은 제주도. 제주도를 가고 싶어요. 제주도의 풍경을 느끼면서 힐링을 하고 싶어요. 제가 자주 가는 횟집이 있는데 그곳이 아직 잘 있나? 근데 그곳에 가서 항상 회를 먹곤 했는데 아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버이날 선물이요? 어버이날 선물. 학생 때 알바를 해서 첫 월급으로 드린 게 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. 아버지한테는 내복을 사드렸고 어머니한테는 마스크 팩을 사드렸던 것 같아요. 나름 거금 들어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. 스위트홈에서 최애 괴물 프로틴 괴물. 저도 뭔가 프로틴 괴물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괴물이 된다면 프로틴 괴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프로틴 괴물이 가장 최애입니다. 같이 연기하면서 인상이 깊었던 기억도 많고요. 송강의 인생 영화는 샌프란시스코를 딱 한번 가봤는데 그곳의 배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추억도 생각나고 한 장면들이 되게 애틋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아델라인 뽑겠습니다. 팬들 사이에서 4승? 송강아지? 이렇게 불러요? 또 닮은 무엇이 있다면 이게 뭐예요? 저 팬분들이 합성해준 사진이 있는데 나빌레라 사진 그거 해서 달걀을 만들었더라고요. 그 맥반석 계란을 닮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거 보면서 되게 힐링 많이 했어요. 우울할 때 사진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. 스케줄 없는 날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? 헬스 같이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헬스를 갔다가 밥도 같이 먹고 커피 사서 집에 옵니다. 집에 와서 영화도 보고 그냥 창밖 풍경을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데 아 이게 휴식이지 이러면서 일상을 보내곤 합니다. 자 그러면 마지막은 무슨 색을 해볼까요? 제가 좋아하는 민트 민트 하겠습니다. 짠.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벌레. 벌레가 너무 무서워요. 근데 연기할 때 집중해야 되잖아요. 상대방을 위해서 연기하다가 벌레가 날아다니면 소름 돋는데
그때는 되게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든 기억이 많습니다. 밖에서 야외 촬영할 때 여름에 갑자기 귀에서 윙 소리가 들리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대방 시선에 맞춰야 되니까 그때 참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. 네, 송강의 GQ TMI 인터뷰 다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저도 더위를 잘 타는 편이라 저도 조심하고 GQ 유어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많이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뵀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